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5월 18일 토요 경마입니다. 5.18인데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희생됐던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오늘 금요 경마가 방금 끝나고 이제 토요 경마인데요. 뭐 한 서너 개 마치긴 했습니다만은 자랑할 만한 거리가 못 되고요. 뭐 너무 1, 3착, 2, 3착이 오늘 또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짜증지도 났고 아무튼 오늘 금요일 날 조철도 돈을 좀 잃었습니다. 손실을 좀 봤는데 여러분들도 다 손실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철이 잃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손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토요 경마 뭐 각설하고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과천 3, 4, 5, 9, 11, 제주 1, 5, 6. 과천이 중간에 3개입니다. 4, 5, 9경주. 제주는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혼전입니다. 11번 마 제축 2호라는 마필이 최근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놈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요. 11번 제축 2호. 자, 일단은 뭐 외곽으로 좀 밀려 있고요. 얘는 좀 참고 타이죠. 앞에 가는 놈들 다 보내놓고 어차피 외곽 후미권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3경주를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조철이 실시간 라이브를 열었었는데요. 혹시 실시간 라이브 아직 그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 요 유튜브에 조철 실시간 경마 자 이렇게 치시면 나오니까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조철이 라이브 방송을 키면 여러분들한테 알람이 갈 겁니다. 자, 잠시 유튜브 검색어에 조철 실시간 경마 자 이렇게 치시고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철 실시간 경마 내일도 아마 10시 10시 반쯤에 오픈을 할 겁니다. 자, 11번 제축 2호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간다는 거는 뭐 하나 노리는 놈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11번 제축 이후 좋지만 조금 더 노릴 만한 한 마리가 있다. 11번에 일단 주력 한 방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자, 요 놈이 줄어든 경주거리가 일단 좋고요.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적정거리로 보이고 직전에 발주가 좀 삐끗하면서 경주 경계가 좀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전개가 불리할 것도 없고요. 상당히 경주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아주 안 팔리는 마피는 아니지만, 자, 그래도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요놈을 놓고, 자, 일단 11번 제축이요의 한 방이고요. 한두 마리 정도 받쳐가는 걸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신중을 기해가지고, 적중에 성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승부처 꼭 멋진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연타로 들어갑니다. 4경주, 5경주, 9경주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300 안말 경주입니다.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인데요. 배당이 좋다. 대끼리는 넣어놔 사세요. 제가 위에다가 올려놨죠. 대끼리가 뭡니까? 5번 골드베르크하고 11번 애플퀸입니다. 그죠? 5번 골드베르크, 11번 애플퀸. 얘네 두 마리가 대길입니다. 그래서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상한깜방 때리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 골드베르크, 11번 애플퀸. 11번 애플퀸은 직전 경주에 우리가 한방 찍어 먹었던 놈이고요. 5번 마 골드베르크는 직전 경주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인기 3위 팔리고 4착이었는데요. 골드베르크. 자, 서승은이가 올라가서 조금 더 팔릴 수도 있겠다. 11번 애플퀸도 직전에 인코스에서 조건이 상당히 좋다. 안쪽에서 찌르고 나갈 거다. 선행으로 갖다 조졌습니다. 자, 이번에 이거 선행 편하게 갑니까? 그린비밭에 빠르죠. 바로 옆에 것도 빠르고요. 뭐가 있나요, 또? 아, 9번 세명레이디가 빠릅니다. 9번 세명레이디도 빠르고, 3번 마 산삼은 함양. 요 놈도 선행력이 꽤 있는 그런 놈이죠. 앞선에 빨리 붙일 수 있는 놈입니다. 안쪽 자리를 안 준다는 얘기죠. CCM 기수가 선행말도 잘 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마필들 때문에, 자, 일단 11번 마 애플퀸 직전만큼 편하게 선행으로 갔다 쏘지 못할 것 같다. 조금 불안하고요. 5번 골드베르크도 마찬가지예요. 직전에 변화가 오긴 왔습니다만은, 승군 이후에 아직까지 변화된 모습을 별로 못 보이다가 직전에 조금 버틴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눈에 확 들어오는 정도는 아니고, 이 5번, 11번이 대길이로 간다. 아니죠, 이거는. 5번, 11번, 대끼리 맞건. 자, 요놈을 시원하게 깨러 갈 놈. 당연히 조철이 한 마리 골라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로 한번 들어가자. 구멍수도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뭐 5번, 11번. 거기에
원단 기본 능력이 좀센 놈, 한 놈, 요놈까지 포함해서 세 구멍 정도면은 예측권 20장, 상한가 때리는데 별로 하자 없겠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5번, 11번, 백기리마권은 사양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사경주 멋지게 상한가 한번 꽂을 테니까요. 자,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타로 이어지는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5경주입니다. 17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1700을 노리고 나온 놈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승부를 한번 붙자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 경주도 앞선이 좀 복잡복잡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오경주가 오늘 두 번째 연타 상한가를 때리러 가는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8번 자이언트 엠, 2번 서머 파티. 역시나 사경주와 비스꾸리하게 2번, 8번 백길이 막건이 갑니다. 자, 2번마 서머 파티는 출처 주기가 좀 빠르죠. 5월 4일 날, 그러니까 2주 만에 지금 출처시키는 것 같은데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직전에 좀 아쉬웠나요? 자, 문세영까지 태우고 14조 이신우 마방 이신영이 뭐가 좀 급한가 봐. 마음이 좀 급한가요? 이렇게 뭐 빠르게 출주시킬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정형식 마주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위력이 있는 그런 마주님의 마필인데요. 자, 이번 서머 파티 문세영까지 불러놓고 동기 불러놓고 한번 해결 좀 해줘라. 고사인을 보내는 것 같고요. 8번 자이언트엠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아쉬운 2착입니다만은 그래도 해결을 해줬습니다. 정재희 기수가. 자, 이 말은 기복이 좀 있죠. 기복. 기복이 좀 있습니다. 이번 경주 과연 직전 경주 뛴 만큼 정재희 기수가 빨리 붙여갖고 잘 뛰겠느냐. 8번 자이언템도 어차피 선행을 가야 편하게 좀 뛰는 놈인데. 아까 그 안쪽에 2번 서머 파티도 있고요. 2번 서머 파티 있고. 3번 더 자이언트가 또 이게 또 선행발이 있는 놈이죠. 5번 맥스골드도 한방 선행 능력이 있는 놈이고. 편한 선행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너무 빠른 출주 주기에 좀 뭔가 좀2% 부족한 것 같고. 8번 자이언트엠은 기대만큼 앞에 빨리 붙이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2번, 8번. 댁끼리 맞건, 또, 아저씨는 많이 사세요. 너나 사세요. 해놓고, 교촌에 달러 박스가 1700m 경주 거리를 딱 노리고, 얘네들 둘이 싸우라 그러고, 한 템포 빠르게 감고 올라와갖고 역상복 대가리까지 칠수 있는 오경주, 바로 연타로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4경주 먹은 거, 5경주에 그대로 한번 엎어가지고, 자, 단락박스로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4경주 먹고 5경주 먹으면 바로 퇴근입니다. 여러분들은. 경마장에도 미련 갖지 마시고, 4경주, 5경주 먹고 씩씩하게 퇴근하셔가지고, 사모님 맛있는 거좀 사드리고, 애들 맛있는 것좀 사주고, 일요일 날또 본전만 갖고 마장에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4경주, 5경주를 좀 맞춰드려야 될 건데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메인 승부 후반부 이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9경주. 자, 국산 4군이고요. 1400 캔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자, 이번 경주가 아마 현장에서 은근히 혼전으로 접전으로 팔릴 것 같은데요. 확실한 강대가리가 없죠. 8번, 11번이 물론 최저배당이 가긴 가지만 확실한 강대가리로 표시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상한가. 세 번째 메인 승부. 벤츠 한대 가자. 요거는 한대 가야 되겠습니다. 벤츠 한대 뽑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 자, 8번마 바덴바덴. 11번마 미래타워. 야, 요거 두 마리가 김용근이 문세영이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하고 있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장 가면은 아마 인기리가 문세영이 때문에 이놈 미래타워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11번보다는 그래도 8번을 좀 낮게 봅니다. 11번은 안쪽에 1번마 베스트 전사라는 마필이 빠르고, 또이 7번마 하트케이가 빠릅니다. 뭐 효정이나 제철이나 자기네들 말안 가고 일부러 비켜줄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세영이가 외곽에서 넘어가겠지만은 그래도 쉽게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경주 중심 축은 그래도 11번보다는 8번이 낫겠다. 비록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이 5kg가 늘었지만, 기본 능력, 잠재력, 충분히 이번 경주 노릴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바덴바덴에 손을 들어줍니다. 대신 11번 미래타워는 조금 불안하게 보면서요. 자, 이번 세 번째 승부처의 핵심 포인트는 바덴바덴을 축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한 마리 더 째고 있는 조철의 달러박스가 있는데 요놈을 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달러박스에 붙여서 뭐 8번 바덴바덴이 주력이 됐든 아니면 8번 바덴을 놓고 요놈에다 주력을 때리든 11번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본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기본 능력 바덴바덴이 조금 더 앞서 있어 보이고 11번 미래타워는 선행을 가겠지만은 외곽에서 쉽게 선행을 가진 못할 것이다. 조금 힘을 쓰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개가 꼬일 염려도 있어 보입니다. 구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과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 시원하게 한번 상한가 트리플 터키를 한번 칠 테니까 구경주 세 번째 상한가도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이제 입가심으로 그렇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제가 오늘 경주 중에서 처음으로 문세영 기술을 좀 인정을 하는 그런 경주 같습니다. 11번 마 정상 에이스. 뭐 선행을 가도 되고요. 따라가도 되고, 문세영 기수가 아마 외곽에서 발주 나오는 대로 알아서 잘 처리하리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는 따라갔죠? 계속 따라가면서 문세영 기수하고 합을 맞춰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뭐큰 실수가 없으면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마지막 경주 11경주는 11번 정상 에이스. 11경주의 11번. 아, 외우기 쉽네요. 오늘 두 번째 이건 찍어먹기 승부가 됩니다. 찍어먹기 승부. 입가심으로. 깔끔하게 입가심으로 먹고 기분 좋게 휘파람 불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정상 에이스를 놓고요. 자, 후차권에도 구멍수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땐요놈한방 같아요, 딱. 현장에서 단통에 삼복승 한 마리 이렇게 보낼지, 때리고 바치기로 보낼지, 구멍치도 많이 필요 없는 경주입니다. 압축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빠따질하기 좋게, 가능하면 제가 단통으로 한번 보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대한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깔끔한 마번으로 전송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마지막 11경주 찍어먹기 승부 완장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가 1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그중에 메인 승부는 5경주와 6경주고요. 자, 먼저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철에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 어제 금요 경마 좀 했네요. 오늘 토요 경마에서 따따블로 한번 지져 놓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늦은 시간도 괜찮으니까 이 영상 끝나면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 제주 1경주로 들어갑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가지고 듣기가 좀 거북살스러워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제주마 6등급 800이고요. 자, 오랜만에 700만 원 미만짜리를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4번마 북문대로입니다. 4번마 북문대로. 장기 휴양 갔다 와가지고 주행심사를 시원하게 한 바퀴 잡아 돌리더니 직전 경주에
아쉽게 경희한테 따이긴 했습니다만은 선행으로 버티기 시도했던 4번마 북문대로. 또왜 이러냐. 뭐가 에러가 난다 그러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전현준이가 탔는데요. 부담전에는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선행으로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한두 마리 좀 걸리적거리는 마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6번 월등한이라든지 8번 엘리트 강자 뭐이 정도 있는데 안쪽 게이트에 있는 전현준이가 선행 4줄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쉬운 경주로 쉽게 먹고 가자는 의미에서 자, 제주 1경주를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찍어먹기 승부다. 4번 북문대로를 놓고요. 불안한 인기마 빨갱이들 싹 꺾고 깔끔하게 정리해야죠. 4번 북문대로 놓고 이것도 한 방으로 보입니다. 한 방. 단통으로 보이는데 뭐 이놈저놈 많이 팔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통 안 그러면 때리고 받치기 요거 두방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쉬운 경주로 쉽게 배팅 자금 마련을 해갖고 가자. 제주 1경주에 좀 찍어 먹게 들어가가지고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1경주였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하고 6경주 두 개죠. 제주 5경주, 6경주 두 개, 5경주. 제주 5경주, 제주마 3등급 경주네요.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 아, 요거, 요거, 요거 재밌습니다. 혼전이에요, 혼전. 레이팅 61에서 80인데, 이게 팔리는 게 2번 제주요격기, 3번 대천여왕, 10번 비룡질주. 뭐 팔릴 만한 놈들이 팔리죠. 2번, 3번, 10번.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오경주가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제주. 좀 아까 말씀드렸던 2번 제주요격기, 3번 대천여왕, 10번 비룡질주. 이세 마리가 직전 경주에 좀잘 뛰어가지고 두 마리는 입상을 했었고 3번, 10번은 이번 제주요격기는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2번, 3번, 10번. 너희들은 딱 걸렸다. 많이 팔려라. 이 2번, 3번, 10번 인기 1, 2, 3위를 때려잡으러 갈 놈이 야, 얘가 왜 이렇게 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딱 걸렸지 뭐. 구멍수도 거의 요놈 놓고 이세놈 중에 때리고 바치는 그런 게임입니다. 분명히 직전 경주에 방구를 한번 꼈고 조교시 변화가 확실히 왔다라는 얘기도 전달을 들었고 우리 제주 전문가 우리 이영천 의원한테도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안진이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좋아졌대요. 그래서 확인을 했고 복귀로도 나오고 이거는 승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간단하게
제주 오경주 뭐 두말할 것 없이 조철의 달라박스 또 위력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멋진 배당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원틀로 선물을 올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제주 오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6경주입니다. 1등급이고요. 1300 핸디캡 역시나 달러박스 예측권 20장 한방 시원하게 때립니다. 조철이 네번 연속인가요? 이 대성 아니 백록천하죠. 백록천하 쫙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비록 인기마로 팔렸습니다마는 믿고 때리자. 밑줄 쫙 걷습니다. 강수환이 전현준이. 이번에 다시 전현준이 안장이고요. 부담 중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주형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1200하고 1400 좋은 성적인데 요번에 1300이에요. 경주거리가 신설됐죠. 1300m가.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1300을 안 뛰어봤는데 어떻게 아냐 이거지. 신이 아닌데. 다만,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할 뿐이다. 절대라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에 맞춰서, 이 5번마 백록천하가 과연 여기서 올 수가 있겠느냐, 백록천하. 저는 조금의 불안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늘어난 경주 거리에 거기에 부담 중량 줄어든 경주 거리에 부담 중량 늘어났죠. 처음 뛰어보는 1300m 경주 거리죠. 이거 변수입니다. 그래서 자, 요런 거리에 별로 상관없이 뛰어줄 수 있는 놈. 얘는 지금 인기 1위이기 때문에 여러 마필들의 견제를 받습니다. 백록천하. 최근 뛰어왔던 그런 조시로 흘러가지만은 않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편하게 가려면 앞방을 일단 떠놓고 가는 게 가장 편한 방법 같은데, 좀 비비적 될 놈이 8번 자유날개라는 놈도 좀 비비적 될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이고, 느작없이 다른 놈이 하나 튀어나가가지고, 뭐이 푸른 물결도 나갈 수 있고요. 원동 파워도 나갈 수 있고요. 그러면 갑자기 전개가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조철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5번 백록이가 선행 가는 것보다 이 외곽에서 뭔가 갈아엎고 나가면 조철이 노리는 달랍박스 경주가 좀 메이드 될 확률이 조금 더 많아 보인다. 그래서 이번 6경주 오늘 제주 6경주가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상한가로 마감을 한번 하겠습니다. 현하게 인기 대가리 5번 백록천하도 좋지만 처음 뛰어보는 1300. 분명히 거리 변수가 있어요. 거리 변수를 놓치면 안 되겠다. 자, 이런 것까지 제가 쭉 데이터를 한번 공부를 하면서 잡아놓은 조철의 달랍박스. 분명히 이번 경주 실망시켜주지 않을 그럴 마필. 뭐 어차피 5번 백록천하에 일단은 한 방을 때릴 예정이고요. 백록천하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고배당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제주 6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두 번째 메인 기분 좋게 한 살이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주 육경주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실전 배팅 승부처 과천 3, 4, 5, 9, 11, 제주는 1, 5, 6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5경주, 9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5월 18일 토요 경마 좋은 예상으로 준비 잘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